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 문화 서클 운동에 따라서 각 직장마다 문화 서클이 조직되어 가고 있는데 3월 29일 이곳 조선 맥주 주식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장 문화 서클 공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직장 문화 서클 운동의 목적은 근로인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직장인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근로인들의 재건 정산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 찬 명랑한 직장에 건전한 산업정신이 깃들어 이 나라 경제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조화공업주식회사에서는 조화를 생화처럼 만들어 홍콩 등에 수출함으로써 연간 250만 달러의 외화 획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화의 조원료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데다가 여러가지 물감 역시 이 회사의 모체 회사인 대한잉크페인트가 조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조화를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같이 자립경제의 발판은 나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2의 생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1급 간호원 최수자양 등 간호원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 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준 어머니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책에 힘입어 한동안 침체 상태에 놓여있던 국내 여러 생산 공장들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7월 1일 되는 중소기업 은행법이 공포되어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자금 도달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조선오페라 앞에는 한국생산품전시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공예품을 비롯해서 우수한 국산품이 진열되는데 조선호텔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눈독들어 앞으로 국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서부독일 뮌히히 박람회에 국산 서양 장기판을 출품해서 최우수상을 획득한 서울 신성공예사에는 서부독일 바이엘 지방장관이 보낸 상 밖에서 경제계의 명랑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정부의 힘찬 경제정책을 토대로 7월에 들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은 새로운 약진의 도전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7월 18일 정부에서는 긴급경제실책의 요강을 발표하고 경제활동의 정상화와 실업자의 구제를 목표로 해서 긴급실업대책, 재정금융의 원활화, 1300대1의 단일환율 유지, 외자 도입 촉진, 세무행정의 개선 등을 시행하고 경제활동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고 기업체의 건실한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공부에서 책정한 50억 원의 중소기업 융자금은 7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출되었는데 그동안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가들은 10년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기쁨에 넘치고 있으며 19일 현재 약 15억 원이 377개의 중소기업체에 배정되었습니다. 후진적인 경제체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은 혁명정부의 보람있는 시책의 하나로서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서울시립 장충체육관에서는 체육의 미전이 호화로이 비풀어졌습니다. 이날의 미전에는 올림픽 후보 체조 선수들의 기계체조 전반에 걸친 시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힘차고 아름다운 선수들의 묘기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